페어링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메뉴에서 블루투스 설정이 ON으로 켬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이 켬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당 페어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. 페어링 상태로 두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리모컨의 포토 버튼과 텔레 버튼, 텔레컨버터 쪽으로 망원 쪽 줌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7초 정도 누르게 되면 페어링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. 네, 지금 저희 쪽 카메라 쪽에서는 페어링 과정이 지금 부착이 되어서 허용할 거냐, 네, 확인을 눌러주면 페어링이 시작이 됩니다. 네, 페어링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. 이렇게 페어링 된 상태에서는 이제 촬영을 셔터 버튼을 이용한다던가 줌 버튼을 이용한다던가 우비 버튼을 이용하고 시연 버튼을 이용하고 이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